동사 시작. To everyone's amazement. 자, 이렇게 to가 나오고요. 이 everyone's 소유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amazement 감정 명사가 이렇게 나오잖아. amazement가 놀라움이잖아. 이렇게 to 소유격 감정 명사가 나오면 얘가 이거 하게도 이런 뜻이야.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되는 표현입니다. 반드시 익혀놓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yet another. yet another잖아. another가 뜻이 뭐야? 또 다른 하나지. 또 다른 하나. 그지? 이게 하나,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잖아. 그지? 이게 세 번째 또 다른 하나가 될 때에는 보통 앞에 yet을 이렇게 붙입니다. 왜? 왜또 다른 하나의 레블링일까? 첫 번째는 누구였어? 아버지 레블링이었지? 두 번째는 아들 레블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 세 번째 또 다른 하나 레블링이란 얘기인 거야. 그때 뭘 쓴다고? yet another를 쓰는 거야, 지금. 세 번째 또 다른 레블링이 step in. 개입했대. 이 step in은 개입하다, 돕고 나서다 이런 뜻이야. 개입했대, 돕고 나섰대. 뭐 하기 위해서? To save the bridge. 다리를 구하기 위해서 세 번째 레블링이 나타났다는 거야. 세 번째 레블링이 누구지? This time, 이번엔, it was Washington's wife, 동격이야, 동격. 워싱턴의 아내인 에밀리 워렌 레블링이었대. 아, 미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은 남편 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미숙이었다. 근데 내가 이중창이잖아. 나랑 결혼했어. 그럼 이름이 이미숙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아, 그래서 요거, 에밀리 워렌 레블링. 그 아내였다는 거지. She. 그녀는 believed in, 믿었습니다. 뭐를? 왓저를 믿었겠지. What a family had started. 그녀의 가족이 시작했던 것을 믿었어. 더 과거일 때 과거 완료 쓴다고 그랬어. 그 이전에 이미 지금 시작했으니까 더 과거일 때 과거 완료. 그다음에 왓자를 항상 눈여겨보시고요. And 그리고 she was determined to. 자, be determined to 원형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 be determined to 원형. 뭐뭐 하기로 결심하다. 그다음에 요 she through는 끝까지 해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 she through는 끝까지 해내다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그렇지. 이 it의 위치가 중요하겠지? 왜 그럴까? 요 it은 대명사 목적어야. 대명사 목적어는 어디?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see it through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pick me up인 것처럼 see it through. 그것을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Before marriage, 결혼 전에 she knew, 그녀는 almost nothing about engineering. 공학 기술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몰랐대. 결혼 전에는 공학 기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As her husband's health failed. 그녀의 남편의 건강이 failed, 실패했을 때, 즉,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안 좋아졌을 때도, 그러나,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남편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에밀리는 began passing. 자, begin의 목적어가 뭐야? ing인 거야, 지금. ing 하기 시작했습니다. begin은 ing, to, 다 됩니다, 목적으로. ing 하기 시작했어. passing his instructions. 그의 지시, 남편의 지시를 전달하기 시작했대. 누구에게? to the assistant engineers. 보조, 이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and, 그리고, 이 병렬이잖아? 그럼 이 누구랑 병렬이야? 그렇지. ing도 얘랑 병렬이라서 같이 뭐야? begin의 목적어가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ing하고 ing 하기 시작했습니다. bringing back. 되가져오기 시작했대. their construction reports. 그들의 건축 보고를 되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전달하고 그 어시스턴트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되가져와가지고 또 남편한테 보여주고. 이 얘기지. in the process. 그 과정 속에서 she naturally picked up. pick up 하면 여기서는 습득하다 이런 뜻이야. 자연스럽게 습득했습니다. A lot of information. 자, a lot of는 많은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lots of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much를 써도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plenty of도 있어. plenty o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는 안 돼. many는 쓸 수가 없어. 뒤가 지금 뭐니까 불가산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불가산이기 때문에 뭐는 쓸수 없다? 이 자리에 many는 안 돼요. many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까? 복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많은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About bridge building.
다리 건설에 대해서. 자, with his assistance, 그의 도움으로, 이 그는 누구겠어? 남편이겠지? 남편의 도움으로 그 아내는, 부인은 also studied higher mathematics, 고등수학과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을 공부했습니다. So hard that. 이거 일단 무슨 구문이야? 소댓 구문이 되겠죠? 자, 소댓 구문 한번 적어볼게. 소댓 구문은 so, 형용사, 부사, that, 주어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소댓 구문이라고 하죠. 소댓 구문은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So that 구문, 너무 뭐뭐해서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것도 뭐야? So hard, 지금 뭐가 나왔어? hard라는 부사가 이렇게 나왔지? 남편의 도움으로, 남편의 도움으로 그녀는 고등수학과 과학기술을 너무도 열심히 공부해서 that she became an expert, 전문가가 되었대. in them, 이 them은 뭐야? 고등수학하고 엔지니어링이 되겠지? 고등수학과 엔지니어링에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자, without, 뭐 없이도. without ever going to college. 대학에 가지 않고도. 대학을 안 가고도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without 뒤에 ing, 동명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by the time the bridge was finished. 자, by the time은, by the time은 뒤에 주어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동사가 나와서, by the time은 접속사의 역할을 해. 뜻은 뭐뭐 할 무렵에. 주어가 동사할 무렵에. 주어가 동사할 때쯤. 즉, when, 뭐뭐 할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리가 was finished. 다리 건설이 끝마쳐질 무렵에. 요때 끝마쳐질 무렵에. 수동이 나와야 되겠죠. 다리는 끝마쳐지는 거니까. 에밀리는 was carrying out. carry out은 뭐 수행하다 이런 뜻이야. 에밀리는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many of the chief engineer's duties. 이 수석 엔지니어, 기술공학자의 일들 중 many, 상당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chief many engineer나 진배가 없다는 얘기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comma which was unprecedented. comma 뒤에 위치가 지금 또 나와 있지요? 기억나? 컴마 뒤에 위치는 선행사로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있어. 이거 똑같아, 이것도. 아, 위치의 선행사는 뭐다? 앞문장 전체가 되는 거야. 지금 뭐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그랬지? and, is이라고 그랬었지? is 뭐라고? 앞문장 전체야. 그래서 동사가 뭐가 나왔다고? was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is니까. is은 앞문장 전체니까. 구나 절은 단수 취급인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즉, 여자가 이 수석 엔지니어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은 was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 단어 잘 보세요. unprecedented 하면 전례 없는, 예전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얘기야 지금. 그죠? 전례 없었던 일이다. 그런 일이 없었다. for a woman in those days. 그 당시에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여자가 건축리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됐다.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praised, 칭찬했대, 찬사를 보냈대. her contributions to the project. contribution to 하면은 뭐뭐에 대한 기여, 공헌 이런 뜻이야. 그 프로젝트, 다리 건설에 대한 그녀의 기여를 굉장히 찬사를 보냈대. and 그리고 she became the first person. 첫 사람이 되었대. 뭐한? to cross the bridge. 다리를 건넌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자, 이 여자의 어떤 공로를, 컨트리뷰션, 기여를 인정해 준 거지. 다리 딱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이 여자가 다리를 건너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야. 아,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야. 내가 다 뿌듯하대. 자, it was the moment. 순간이었대. 여기에 이제 관계대명사 대시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대절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끝까지야. 요 마지막 문장 좀 잘 보셔야 돼. 그것은 순간이었습니다. 대절인 순간이야. 대절인 순간. 잘 봐. That, 그 다음 she, Washington, John, and everyone else.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who가 이렇게 나와 있지? who는 관계 대명사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여기까지야 지금. 그럼 얘 지금 관계 대명사지. 이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선행사냐면은 A, B, C, and D가 다 선행사가 되는 거야. 이 end가 지금 뭘로 이어지는 거니까.
병렬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겠어? 자, who built the bridge? 그 다리를 만들었던, 그 다리를 만들었던 그녀, 그리고 워싱턴, 그 아들, 그리고 존, 아빠, 그리고 everyone else,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had worked, 일해왔던, had pp, 더 과거니까 had pp야, so hard, 너무나도 열심히 일해왔던, for, 지금 전치사나고 끝났잖아. 그지? 그럼 뒷문장 어떤 거야? 불완전한 거지? 그러니까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관계대명사 대신 생략이 되어 있지? 그럼 원래 이 for 뒤에는 원래 뭐가 붙어 있었어? for the moment. 얘가 지금 뭐니까? 얘가 지금 선행사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for the moment, 그 순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어떤 순간이야? 그 순간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for 뒤에 원래 더 moment라는 선행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시면 여기에 왜 for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본문 4 마감.